말은 얼마나 잘 된대. 할아버지 신발 봐라. 얼마나 냄새 나노. 이거 웃자꾸네. 에이. 머리. 빨리 가져와. 가져 오지 마. 냄새 난다. 빨리 가져와. 이거 가오라. 나. 마이클이 보이지 않네. 어머머. 말은 얼마나 잘 된대. 오메. 싱겁게. 카메라 배터리 이거 한다고? 3초간 배터리가 와 카메라가 사람도 이 정도 미칠 수 있구나 생각해. 예스. 자, 네 이불 가지고 네 집에 갔다요. 갔다요? 요걸 좀 필요하지. 가져온 거 아니고, 그쵸? 서프라이즈! 없어. 이불도 개겠는데. 나와! 옳지! 아, 만찬입니다. 네? 어. 먹어! 1초도 안 걸리지. 지금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? 자. 먹어! 이거 테스트하는 제가 부끄러운데. 제가 적고 있는 동안에 볼펜을 사용을 했잖아요. 네. 좀 전에서 하듯이 그 아버님이 네. 한번 가져갔어. 적으로 찾아와.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줄 수 있겠니? 우와! 아버님 그 종이컵을 드시고 어 이거 필요한 게 뭐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이건 뭐 하려고 했는데요? 진짜 얘가 그 사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. 종이컵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지 행복이. 지금까지 이건 보신 적이 없죠. 아 이거. 지금 아버님하고. 그냥 훈련이 아닌 그냥 자연스러운 생활에서 행복함을 찾고 교육적인 걸 해나가고 있다 보니까 교감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. 그 사람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화장실에 그냥 가도 어? 쟤는 왜 휴지 안 들고 갔지? 이거를 자기가 연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보상을 통해서 학습만 시킨다. 이 개념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좀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.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대로만 건강하게 살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